이명박 역적 뿌리들을 터뜨려 버리자! 네, 극악한 대결 광신자 그 이명박 역도가 또다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함부로 헐뜯는 불망나니 짓을 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온 나라 전체민이 분노로 치를 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인민군 장병들의 가슴마다에는 우리의 최고 존엄을 또다시 엄중히 그 모독한 이명박 역적 패당을 그 단내에 진묵해버린 그런 그 멸적의 불길이 펄펄 일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역도와 그 졸개들을 뼈다귀도 추리지 못하게 묵사발을 만들 우리 백두산 혁명강군의 보복의 유지는 지금 저 하늘 끝에 닿았습니다. 이미 세상에 논리 선언한 것처럼 자기 수령을 결사 옹이하고 자기 제도와 자기 이웃의 존엄을 생명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고 해도 절대로 변치 않을 우리에게 최고 원칙이며 네. 여기에서는 이제 그 어떤 사소한 애누리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백두산 혁명 강군의 불변의 신념이고 우지인 것입니다. 네. 그 이번에 우리의 그 최고 존엄을 헐뜯은 특대응 사건의 그 도발 원점을 통째로 그 날려보낼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부 대변인 성명과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는 것을 알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의 통고의 말입니다. 바로 1100대의 복수심을 벼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그런 그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민군대는 반인륜적인 악행만을 거듭 감행하고 있는 이명박 역적 패당에게 알아들을 만큼 충분히 제 주의도 환기시켰고 네. 또 무자비한 성전을 벌릴 것이라는 데 대해서 예고했습니다. 네. 이런 속에 이명박 쥐새끼 무리들의 이번 특대형 도발로 하여 우리 인민군 장병들의 보복의지는 1100배로 더더욱 영서숨치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의 엄중한 이러한 그 사태하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최종 결론은 동족 대결과 북침전쟁 도발에 환장한 이명박 그 쥐새끼 무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족이 그 어느 한시도 마음 편할 수 없다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옳습니다. 죄는 이제 지운 대로 가고 악행에는 무자비한 징벌이 따르기 마련이 아닙니까? 네. 하기에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 백두산 혁명강군 장병들은 불구대천의 원수이며 민족 반역의 무리인 이명박 역적 패당을 씨도 없이 쓸어버릴 멸적의 총검을 더더욱 서슬프게 벼리고 있습니다. 네. 원수들은 구가 누구이든 또 쥐새끼 패당이 어디에 있든 우리 천만 국민의 복수의 세례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안거점 윤남은 때려진다! 우리 일당배 군인들의 저 분노한 기상을 좀 보십시오. 한줌도 못 되는 이명박 쥐새끼 무리들은 보복의 일념으로 만장약된 우리 총대에 의해서 마지막 한 마리까지 깡구리 소탕되게 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우리가 여기서 루루이 다 꼽지 않아도 내외가 그 경악을 금치 못해 하고 있는 그 이명박 역적 배당이 그 권력을 타고 앉아 오늘까지 저지른 죄행은 백번 천번 능지처참 당해도 그 시원치 않을 그런 그 만고대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런 반역의 무리들은 반드시 제명을 살지 못하고 그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야 만다는 심각한 교훈을 새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명박 쥐새끼도 그런 비참한 운명을 면할 수 없습니다. 네. 빈말을 모르며 일단 한다면 성전을 과감히 벌려 원수놈들을 무자비하게 족쳐버리는 것이 우리 백두산 혁명 강군의 완강한 기질이라는 것을 역적 패당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네. 보는 것처럼 우리의 고듭되는 경고를 새겨두지 않고 쥐명박이 놈새끼가 미국을 둥에 업고 전체 용납 못할 악행을 계속 감행하고 있는 이상 우리 백두산 총대는
만거역정 이명박 역도를 내외 민심에 일치한 요구대로 저렇게 민족의 심판대에 끌어내서 쌓이고 쌓인 온 민족의 피맺힌 원한을 기어코 이제 풀어주고야 말 것입니다. 옳습니다. 하기에 지명박 새끼는 말입니다. 그 송장 냄새가 푹푹 나는 가련한 제 처지를 똑바로 알고 지금 보는 것처럼 떼늦은 감은 있지만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 속에 이제라도 제놈 스스로 저렇게 그 개처럼 목을 매달아서 더러운 목숨을 끊는 편이 그 나을 것입니다. 예, 옳습니다. 감히 태양의 저놈을 무엄하게 치는 악담과 악행으로 지랄 발광하는 저 쥐새끼 무리들의 죄행을 따지느라 뭐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민족의 수치이고 역사의 오물인 저 지명박이 논팽이들을 시도 없이 철저히 파묻어 버리자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우지입니다. 네. 오직 무자비한 복수전으로 저렇게 가차없이 찍찍소리 못하게 아예 숨통을 끊어 짓뭉개서 매장에 버려야 한다는 것이 이명박 역도의 고집되는 악행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우리 천만 국민의 복수의 일념인 것입니다. 네. 하기에 전설적인 선군 영장들의 슬하에서 무적의 백두산 혁명 강군, 백승의 강자로 옥색에 자라난 우리 군대의 정의의 청대는 보는 것처럼 쥐명박이 새끼와 도발 원점들을 흔적도 없이 짓뭉개 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네. 세상에 둘도 없는 천친 쥐명박이 놈 새끼가 하는 짓이 정말 그 천하의 날벼락 맞을 망동짓뿐이니 말입니다. 저렇게 나으린 우리의 중학교 학생들까지도 이명박 쥐새끼 죽여라 죽여라 하고 격분에 넘쳐 소리치면서 놈의 대갈 통에 돌탕을 안기고 발로 마구 짓밟아서 박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미 내외 엄숙히 선포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백두산 혁명 강군은 이미 이제 자기 멸적의 저중력 속에 서울의 악종 쥐소굴을 다 잡아놓고 있는 그런 이제 격동 상태에 있습니다. 네. 쥐소굴에는 불마당질이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백두산 혁명 강군의 특이한 수단과 우리식 방법의 불마당질의 시작을 통과한 이상 민족 대결 의식이 골수에까지 찬 이명박 악질 보수 정권의 소굴은 그 어느 순간에든 송두리째 날아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 조국의 절반 강토는 다시는 더러운 쥐발자국이 찍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옳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공화국 대결에 환장해서 민족 앞에 날이 갈수록 더욱 커다란 죄악의 산만을 쌓고 있는 이명박 역적 배당을 추호도 용서치 않고 단호히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수령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불패의 위력이 어떤 것인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의 얘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